얘 물만 먹어. 아니, 이렇게 잘클 수가 있는 거야. 자식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주면 얼마나 이쁘겠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금전수야. 아니, 지가 크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지가 크는 거야. 응. 동네 엄마들이. 얘 물만 먹어. 어때 이렇게 잘 크냐? 그래서 지가 큰다고. 아니, 이렇게 잘 클 수가 있는 거야. 자식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주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죠? 잘 자라줬잖아, 다. 잘 자라줬잖아. 돈나무, 저기, 이게 금전수, 돈나무를 하는 거예요? 돈나무라고 금전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개업식 하는 집에 이런 거 사주고 가잖아. 이게 본사에서 선물해 준 건데. 아, 그래요? 처음에 이거 다섯 잎사귀인가 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번성을 했어. 진짜? 1년 만에? 네. 이제 1년 된 거잖아. 네네네. 엄청 잘 자라는 거야, 얘들이. 막 미칠라고 해. 근데 경상도 사투리로. 거. 경상도 사투리로 미친다 하거든요. 돈 벌라고 그러나 봐. 얼마나 예쁘니? 내가 화초에 이렇게 반해보긴 처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탈라도 가. 아니, 이 금전수 밑에다가 이 호야라는 걸 왜 꽂아놨을까요? 누가 꽂는 거예요? 아니, 화초 하원집에서 이렇게 보낸 거야. 원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드라고요. 그랬구나. 아, 그렇게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같은 종류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거를 옮겨 심으라 이러는데 나는 모른다고. 아니, 얘 땀 흘렸을까봐 더울까봐. 얘들 예쁘게 옮겨 심으라고? 땀 별로 안 흘렸네. 어떻게 옮겨 심으면 좋을까요? 그냥 뽑으면 되겠지 뭐. 뽑으면 뺏을 것 같구만. 아니면 여기다가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뽑아 올려? 그러면 되겠네. 얘는 워낙 호야가 잘 큰데요. 그러면 화분은 어느 종류로 해야 돼? 밥은 똑같은 요런 걸로 키워야 돼? 아니면 납작하게 둥근 걸로 해야 돼? 조금만 상관없지 않아요? 저런 조그만 해도 상관없어. 그렇지, 저런 거는 돼야 되겠지? 조그만하니까 원래. 화분을 하나 사야 되나? 아니면 네모난 이런 그 뭐 이런 걸 좀 하나 만들어야 되나? 네, 맨날. 저런 거 하는 게. 나 뭐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재활용품 하면은 막 화분 내놓지 않아요? 아파트? 막 그런데? 아, 그러게, 얘가 자기 집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 치여가지고 잘 안 클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얘도 엄청 하다. 응? 이런 자연자랑. 그래, 그런 걸 잘라버려, 그러면? 아, 잘라버리긴 아깝지. 아니, 애들 있잖아. 새순이 그냥 쑥쑥 올라오더라고. 아, 너무 잘 자라. 어떻게 잘 자라. 이 애들이 다 새순이거든요? 이게 새순인데, 원 가지보다 더 잘 자라. 얘네들 다 온 거지 않냐? 얘네 두꺼운 애들이. 예. 이게 세 가지야, 언니. 이런 것들이 세 가지고, 이게 원 가지야. 이게 원 가지가 좀 약간 잎사귀가 좀 두껍잖아요. 세 가지가 이렇게 두껍다. 이거 두꺼운 부분이니까 원 가지가. 아니, 얘네가 세 가지 같은데. 아니야.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라니까. 이 잎사귀가 좀 연하잖아. 연하잖아. 얘들이 세 가지에, 아니, 원 가지에요. 이 진한 것들. 이 다, 저거 세 가지에요. 이렇게 두꺼우길래 난 얘네들. 왜 봐봐. 이렇게 두껍잖아. 무럭무럭 잘 올라오는데 아주, 뭐,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어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 맞아. 기특하다는 표현이 맞아. 아니, 그 소리 잘 이렇게. 아니. 맞아, 너무 기특해. 아니, 아침마다 오면 막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 내가 얘한테 사랑에 빠져갖고 있다니까?
나를 사랑하게 하는 금전수야. 원가지하고 세 가지를 구분도 못할 정도로. 재밌는 거야? 누가 실수를 해?